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그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여자애가 한국 사람을 만나. 근데 내가 다리 건너서 이 사람 내가 알아. 그리고 연락도, 뭐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한국 사람을 장난을 쳐요. 한국 사람한테 돈만 요구하고 돈만 빼들고 그돈 가지고 딴 사람을 만나고 다녀. 이런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한국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를 위해서. 왜냐면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친밀하다는 거, 오면은 당연히 친밀하게 하지. 근데 만나는 중간에 또그 남자를 만나고 다녀. 그냥 만난다는 게 얼굴만 보고 얘기만 하겠어요? 응? 얼굴만 보고 얘기만 하면 내가 그런 건 뭐,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거의 육체적인 관계까지가 있는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 내가 얘기를 안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한테 돈 뜯고, 돈을 뜯는다는 표현을 돈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돈 가지고 다른 아시아 사람을 만나. 아미코콘 대레초. 아미코콘 대레초죠, 그렇죠. 아미코콘 대레초인데, 아미코콘 대레초 꼬모 운까 해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아미코콘 대레초라면 오케이. 그건 왜냐면 서로 간에 아미코콘 대레초라는 건 서로 간에 즐기는 관계잖아. 근데 얘는 아미코콘 대레초뿐만 아니고 꼭 까먹고 까헤로로 생각한다니까. 까헤로 아시죠? 그 ATM기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 있다 보면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아, 남자분 결점 없어요. 남자면 아주 멀쩡해. 아주 멀쩡하고 아주 정상적인 직장 다니고 보기에도 멀쩡해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주 평범한. 급여도 안정적으로 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제가 그걸 안 다음부터 내가 카람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화를 냈거든. 그런 인간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카람이 이상하게 봐.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니까 화를 좀 많이 내긴 낸것 같아. 걔한테 낸건 아니지만은 그런 인간이 어딨냐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 제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동병상련 때문에 제가 두 번을 당했어요. 비슷한 케이스가. 자, 이전날 영상에 얘기한 거를 사실 내 얘기는 아닌데 사실 좀 갈등이 돼가지고 한 건데, 몰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오지랖이 넓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지랖이 넓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좀 먼저 잠깐 얘기해주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 예전의 경험치하고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대부분이 한 직간접적으로 한 5, 60% 정도가 대충 이제 댓글도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쪽이었어. 그런데, 글쎄,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 어떤 가능성이냐. 내가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직접적으로 만약에 직접적으로 해줬다고 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 사람이 너 그런 얘기했는데 맞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야? 자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돈한푼 받은 게 있어. 나하고 굉장히 친하기를 해. 뭐, 나하고 뭐, 그냥 안면만 해도 굉장히 친하지도 않아. 뭐, 그렇다고 뭐, 이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말이에요. 정말로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진짜 그, 선물해줘도 모자랄 정도야.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얘가 그런 얘기 하던데 맞냐라고 그러면 얘는 나하고 알거든.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람들,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고 쳐.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맞냐? 물어보면 이 여자애가, 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얘기하겠냐고.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 답답한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이 여자애가 나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연락 와가지고, 너왜 그런 얘기를 해? 너, 그런 얘기 네가 할게 뭐야? 네가 껴들 상황이야? 왜 남의 일에 껴들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나뿐만 아니고 내 와이프도 이상해질 거 아니야. 내가 와이프도 당연히 아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니까.
보통 이 정도 상황 되면 나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좀 계속 그뭐 진짜로 뭐할것 같으면 진짜로 막 사정을 해서라도 어? 뭐 전화라도 걸고 사정을 해서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렇게 한다고 나만 병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만. 우리 정도 나이 먹으면 아 보통 아 하면 어 하고 대충은 알아듣잖아 대충은 아 하면 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나이 때는 그 쓸데없이 어떤 신빙성이나 확실한 증빙 없이 이렇게 함부로 그런 남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 잘안 하잖아 그죠? 아깝지 이왕이면 한국 사람이 피해 안 보게 해줘야지 그죠? 한국 사람은 솔직히 잘 몰라 그냥 안면만 있어요 안면 이 여자는 내가 잘 알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겪었냐면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거의. 내가 예전에도 그때 그 베네수엘라 여자야. 베네수엘라 여자야. 나하고 여행을 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상황인데, 어?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에서 지가 아는 중국 놈이 있었어. 중국 놈이. 근데 나보고 아프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갔었는데 나 아프다 그러면 걔를 만나고 온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근데 그걸 내가 본 거야. 그 선물을 주고 뭐냐 했더니 지가 할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옛날에 알았던 그 중국 남자가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면서 만나고 왔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왔는데 그 만나기만 했겠어. 상식적으로 선물까지 사주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아닐 수 있겠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만나기만 왔겠냐 이거지. 그룹하고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 걔가 그 여자애가. 근데 이때는 제가 그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거 없어. 그냥 뭐 내가 쓴돈 여행 비용 빼고 여행 비용 날린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바로 내쫓았어. 그냥 너 나가. 그리고 같이 있었거든 그때. 그리고 그 전에도 하나는 진짜 내가 영상에서 얘기 안 하는데 아마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당시에도 제가 그 너무 믿었던 여자야. 남미 여자예요. 남미 여잔데. 내돈다 생활비까지 대주고, 진짜 여기서는 최상위급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생활비도 대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돈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딴 놈하고 즐겼어. 딴 놈하고 즐기더라고. 내가 굉장히 그때 경제적으로 피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피해를 상상 이상으로 피해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그건 내가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아직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얘기를 못하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거의 집안치 이상 날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까지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동병상련이야. 동병상련. 게다가 또 나는 이 여자애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괜찮게 봤었거든. 괜찮게 봤었고, 내가 언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언젠가는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줘야겠다. 그 시도도 몇번 했었고, 시도도 했었고. 그래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야, 실망도 너무하게 된 거야. 실망도.